저는 오늘 좀 이상한 게임 들고 왔어요. 이상한 게임? 오피스라는 주제에 맞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한 남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게임 딱 시작하면 사무실 풍경과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 남자를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이 시작되거든요. 그 약간 뭐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좀 그런 거 초반에 나오는 위트 있는 느낌의 중년 남성 나레이션 뭔지 딱 느낌 오시죠? 네. 그런 목소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레이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스탠리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스탠리는 큰 건물에 있는 회사에서 427번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약간 그 아까 그 세브란스 단절이랑 좀 비슷한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PC 모니터에 지시사항이 뜨면 그걸 수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시사항이 뭐냐면 이 버튼 눌러라, 뭐 저 버튼 눌러라, 이 버튼을 몇 초간 눌러라, 이 버튼들을 어떤 순서대로 눌러라 하면 그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죠. 업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단순하고 또 지루하고 한심해 보이지만 스탠리는 이 지시가 내려오는 매 순간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 자신이 태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살던 스탠리인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는데 한 시간이 넘게 PC 앞에 앉아있는데 업무 지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사무실에 누가 와서 뭐 미팅을 하자고 한다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절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스탠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인트로거든요. 되게 오피스라는 주제에 잘 맞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탠리라는 이름에 알맞게 제목도 스탠리 패러블, 그러니까 스탠리 이야기거든요. 스탠리 우화라고 해야 더 맞을 텐데. 근데 이게 게임하면서 아씨 이거를 오피스라고 해야 해. 아니 오피스인 거 맞는데 팍 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설명을? 요거를 내가 아씨 그냥 미드 오피스 이야기나 엄청 고민하게 만들었던 되게 이상한 게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게임은 스포가 엄청 치명적인 게임이에요. 두 분은 안 하실 것 같아서 괜찮겠지만 제가 보통은 앞부분 좀 이야기하고 이제 뭐 뒷부분에 중요한 거 결말이나 뭐 핵심적인 부분 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초반, 뭐 뒷부분, 결말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보다도 이 게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아버리면 게임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뭔가 스포가 좀 치명적인 그런 게임이라서 조금이라도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박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트로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죠. 1인칭 시점으로 변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스탠리가 본인의 방에서 나와서 이제 사무실을 둘러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실에는 숫자가 써진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스탠리의 방도 당연히 427이라고 크게 숫자가 써져 있었겠죠. 그런 숫자가 써진 방들이 있고 다 그냥 전형적인 사무실 분위기예요. PC 있고 문서들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고 머그컵 있고 머그컵에 그렇게 월요일 싫어 막 이렇게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탠리 되게 당혹스럽지만 혹시 자기가 놓친 뭐 회의 메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의실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탠리가 회의실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플레이어가 어떻게 할까요? 독백을 안 해요? 독백이 없고 대신 아까 인트로에서 스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계속해요. 그때 끝난 게 아니고 퇴장한 게 아니고 약간 뭐 스탠리는 회의실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3인칭 시점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플레이어는 아 이게 이제 회의실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방들이랑 복도를 지나서 계속 좀 걸어가요. 어차피 열린 문이 하나라서 그냥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고 그 문을 지나가면 스테미가 지나왔던 그 문은 닫혀버리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그냥 가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열려있는 곳이 나옵니다. 오. 지금까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문이 다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문이 두 개예요. 그리고 그때 딱 나레이터가 말을 해요. 스탠리가 두 개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정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시는데요? 그쵸. 네. 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죠. 네. 저도 오른쪽으로 가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네. 말하는 대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진짜 회의실이 나와요. 회의실에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뭐 일정이나 뭐 미팅 안건 이런 것도 써져 있고 막 문서들도 있고 해요. 방금 전에 뭐 사람들이 회의한 것처럼. 하지만 역시 텅 비어있죠. 네. 스탠리는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사람들이 없다니 하면서 이제는 위층에 있는 사장실로 가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물론 이것도 나레이터가 말해준 거예요. 계단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지만 사장실이 위층에 있다고 했으니까 위층으로 가야 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층으로 가면 사장실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역시 텅 비어있죠. 근데 둘러보면 사장 책상 뒤쪽으로 숫자 키패드가 보여요. 나레이터가 말하기를 책상 뒤편의 번호판이 그들이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스탠리는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번호판의 비밀번호가 2845라는 사실을 스탠리가 알 리가 없다. 좀 이상하죠? 나레이터 이상한데요? 근데 우린 뭐 해야 되겠어? 2845 키패드에 뭐 번호 눌러야지. 번호를 입력하면 갑자기 사장실이 어두워지면서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레이터는 막 놀랍게도 그냥 막 키패드를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우연히 맞는 번호를 눌러서 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새로 열린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좀 어두운 복도 끝에 화물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타고 내려가면 이 회사의 비밀을 간직한 핵심 장소, 마인드 컨트롤 퍼셀리티, 그러니까 정신지배기관이 등장합니다. 정신지배기관에 들어가면 회사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뭔가요? 각 직원의 번호가 달린 600개의 모니터가 모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요.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들이 표시된 제어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치들을 통해서 사실 직원들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 같은 거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탠리가 그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느꼈던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게 실은 다 여기서 조정한 겁니다. 무서운 일이네요. 나레이터가 말하기를 스탠리는 이것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지 않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네.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가면 이 기계의 전원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전원장치에는 한쪽은 오프, 한쪽은 온이에요. 여러분 뭐 누리시겠어요? 오프를 눌러야 되지 않나요? 그렇겠죠? 세이브 한 다음에 오늘 한번 누릅니다. 세이브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눌렀지만 나레이터가 계속 스탠리는 이걸 꺼버릴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나레이터 말대로 해봅시다. 오프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그 지하가 완전한 암흑에 잠겼다가 서서히 커다란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청 환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있고 그런 바깥 세상이 나옵니다. 물론 스탠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죠. 동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왜 본인이 기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 또 이 건물 안에 어떤 다른 비밀이 있는 건지. 하지만 그 모든 고민을 뒤로하고 스탠리는 환한 빛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가 됩니다. 그렇게 엔딩이 나요?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엔딩이 여러 가지군요. 네, 스탠리 페러블의 그 많은 엔딩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시키는 대로 네. 자유 엔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좀 찜찜한 해피엔딩. 뭐 나레이터가 시키는 대로 그냥 걸어가다가 끝나는데 이걸 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나레이터의 존재? 걔는 뭐야? 이게 궁금해지네. 이상하죠. 네, 나레이터도 뭐야? 그리고 엔딩을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다시 네. 게임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것도 뭐 이상하고 그리고 이 나레이터가 말하는 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스탠리의 행동을 뭐 이야기해준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지시하는 쪽에 사실 더 가깝잖아요. 맞아요. 나레이터도 약간 조종하는 느낌인데 책이나 영화에서는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 캐릭터의 생각이나 마음을 읽는 게 가능하지만 사실 게임은 아니죠. 네. NPC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플레이어를 하는 거는 유저들이잖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여기서는 나레이터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이 자식이 나를 조종하려 들고 있군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 얘가 말하는 게 진실이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스탠리를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탠리가 진짜 있기는 한 건지 또 내가 스탠리를 플레이하는 건지 나레이터가 나를 플레이하는 건지 뭔가 좀 의심이, 네, 의심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상태에서 이제 지시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아, 그 새로 시작점으로 갔을 때 나레이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초반은 완전 똑같아요. 아.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 두 개의 문 처음으로 선택지 나왔을 때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오른쪽으로도 가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약간 평이하게 나레이션 톤을 유지를 합니다. 오. 스탠리는 이 길이 회의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휴게실을 가보고 싶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좀 유도를 해서 미팅룸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신지배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하에. 그 입구 바로 앞에 그 벽에 손으로 쓴 글씨 있죠. 그 탈출구라고 써진 글씨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샛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만약에 그 샛길로 가면 나레이터가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스탠리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막 말을 하거든요. 약간 라카스 라이팅 그것도 뭔가 찜찜해. 계속 찜찜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말들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휴게실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이동을 안 하고 계속 휴게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빈정거리 시작합니다. 뭐 이 휴게실이 참 대단해서 휴게실이 여기 스탠리가 여기 엄청 있고 싶은데 보다 막 이러면서 좀 빈정거리고 그래도 초반까지는 뭐 빈정거리거나 까더라도 나레이션의 형식을 유지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루프물 느낌이 들 정도로 뭐 하나의 엔딩을 보면 꼭 바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딩의 엔딩이라기보다는 분기점에 가까운데 그 전에 행동들이 다음 진행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요. 근데 새로 하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나레이터가 빡쳐가지고 직접 말을 거나요? 스탠리 대체 뭐가 문제죠? 왜 그러는 거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괘씸해 하면서 좀 약간 무서운데요? 그 존재가? 비난도 하고 또 어쩌다 샛길에서 또 샛길로 빠져서 이렇게 순서가 꼬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습 빠르고 하다가 포기하고 아 그래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스탠리 그냥 시작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보낸다고요? 네. 흥미로운 게임이다. 초반의 길이 어차피 일직선이라고 했잖아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원래 이거 처음 할 때는 혹시라도 뭔가 숨겨진 아이템이 있을까 해서 막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이제 그냥 막 가거든요. 네. 그럼 엄청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나레이터와 나레이션 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빈정 이상해가지고 스탠리는 나레이터가 말할 1분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죠. 갑자기 뉴에이지 음악 돼가지고 아, 되게 유머러스하네요 게임이. 네. 그래서 이게 이 게임이 사실은 그
정해진 이야기, 정해진 선택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매체 자체를 가지고 하는 농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 게임 자체가 그냥 농담이나 하나의 거대한 조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딱 알아요. 처음에 스탠리 있잖아요. 그냥 화면에서 누르라는 것만 누르면서 행복감을 느꼈던 거. 그게 나 게임 유저네요? 맞아요. 그거 게이머예요. 와 되게 재밌다 이 게임. 나였어 스탠리가. 메타버스였어. 그래서 이 스탠리 페러블이 진짜 메타픽션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픽션 내에서 이게 픽션이란 사실을 인지하는 또는 드러내는 것들을 메타픽션이라고 하잖아요. 뭐 제사의 벽이 깨졌다, 드러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영화나 책에서는 꽤 흔하기도 하죠. 특히 웹소설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서사적인 설정으로 쓰이지 이렇게 게임이 통째로 메타픽션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드물어서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게 2011년도예요. 되게 오래됐죠. 오래된다. 원래는 FPS 게임 하프라이프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네. 아,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되게 그 물리 엔진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 하프라이프의 게임 엔진 이름이 소스 엔진인데 그걸 이용해서 가볍게 만들어졌던 모드였어요. 근데 그 모드가 되게 호평을 받으면서 2013년에 이제 별도로 정식 발매가 됩니다. 발매되고 나서도 정말 여기저기서 극찬도 많이 받았고 상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래픽을 개선하고 추가 콘텐츠를 넣어서 다시 나온 게 2022년 올해 발매된 스탠리 페러블 울트라 디럭스입니다. 올해 나왔어요? 네네. 4월 27일에 발매됐거든요. 그 스탠리 직원 번호가 427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27일에 발매가 된 거고. 그래요. 의미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 985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올 때는 뭐 모든 플랫폼으로 다 나왔어요. 오리지널이 이 게임 매체 자체의 한계나 뭐 제한적인 선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울트라 디럭스 판에서는 게임 확장팩이나 속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내용이 좀 달라져요? 아니요.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 추가 컨텐츠라고 써진 방이 있어요. 아, 그럼 약국님 지금 처음 하신 건 그냥 초기판 하시네.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그 오리지널판 스토리고 네. 이제 그 추가 컨텐츠 방으로 들어가면 아 이제 또 오리지널 스토리도 있고 울트라팩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확장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도 진짜 정신 나간 것 같거든요. 이게 게임 자체가 재밌네요.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게임들이 다 좀 정해진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에 막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도전 과제들도 무조건 들어가 있고 수집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하자드 같은 것도 돌아다니다가 그 의미 없는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인형을 총으로 쏴서 깨뜨리면 안에 아이템?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모든 숨겨져 있는 인형을 다 깨뜨리면 그게 도전 과제 같은 게 깨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 없는 미션? 그렇죠. 그런 수집 요소. 또 되게 보잘것없이 뭐 조금 추가해가지고 확장팩이라고 나온다거나 그런 거를 엄청 까거든요. 진짜 괴차게 까는데 약간 그 영국식 유머라고 해야 되나? 그 돌려 까는 영국식 유머가 1편 오리지널보다 되게 심해진 느낌이고 아 진짜 제작자가 약을 빨았다. 미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볼륨도 진짜 커요. 그래서 볼륨이 커요? 이상하죠? 볼륨이 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커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식의 스테이지가 나오냐면 그 열린 문 따라서 막 들어가다 보면 스탠리 페러블 2편 발매 컨퍼런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런 센터?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오리지널 편에서 점프가 안 되거든요. 점프가 가능한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 원에서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30번밖에 못해. 아, 그래요? 웨스 차감이 돼. 막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레이터랑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리지널 편에 대한 각종 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비판. 아. 처음에는 막 호평들 막 갖다 놓고 오, 이렇게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다가 이제 비추 받은 평 보고 네.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혀버리고 막 그럽니다. 이게 게임이 대사가 일절 없죠. 근데 나레이션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글화가 정말 필수적인 그렇죠.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개발사에서 울트라 디럭스판 내고 나서 공식적으로 한글 업데이트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안 해요. 아이 이런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지났는데도 계속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유저 한글화가 어마어마한 퀄리티로 돼 있습니다. 오. 이게 패치할 때부터 파일이 뭔가 일반적인 한글 사이즈가 아니다 싶은데 그게 나레이션 자막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곳곳에 계속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아까 내가 월요일 싫어라고 머그컵에 써져 있다고 했죠. 그것까지 다. 와. 칠판에 써져 있는 뭐 약간 화이트보드 메모라던가 네. 문서들 써져 있는 거라던가 모든 텍스트를 다 한글로 텍스처를 바꿔줘가지고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돈 줘라. 그러게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게임이네요. 그런 모든 요소들이.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치하고 나면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여담인데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바로 한글 패치했더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찾아봤더니 이게 모종의 이유로 게임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해야 패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그 예전 패치 배포된 거랑 안 맞아가지고 그 스팀 내에서 콘솔 화면을 띄워가지고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명령어 입력해서 할 수 있거든요. 한글화한 팀에서 블로그에 잘 써주셔가지고 혹시 하실 분들은 그거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 근데 지금 이 나레이터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거잖아요, 이 게임에서. 네. 그러면 그 목소리? 또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한글 패치는 그냥 자막으로만 나오는 거죠? 그쵸, 자막이죠. 이 듣다 보니까 어떤 성우분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 정말 좋죠. 드네요.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한 성우분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주신다면 네, 이런 말투나 이런 거에 그런 신랄함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그쵸. 것 같은데 이게 자막을 보는 거랑 진짜 듣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신박한 게임이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재미를 못 느꼈던 게 제가 이 게임의 이미지만 보고 기대한 게 좀 있었어요. 그 황량한 사무실에 딱 앉아있는 남자 모습 좀 공부스러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좀 어리둥절. 약간 퍼즐적인 요소나 슈팅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그냥 선택지만 있나요? 네. 아, 진짜 지루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 어이없고 웃겨가지고 빵 터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진짜 농락따가는 기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야 나레이터를 빡치게 만들까 나레이터랑 파이트하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팟캐에서 종종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어차피 그냥 타이밍 맞춰서 버튼 누르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게임도 그냥 다 버튼 누르는 거라서 하다 보면 다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는 진짜 의미 없어 보이는 버튼 누르기도 있거든요. 제가 게임할 때 되게 싫어하는 거 QT라고 있어요. 퀵타임 이벤트의 약자 QT인데 뭐 하다가 갑자기 화면에 뭐 세모나 그러니까 플스 같은 경우에 뭐 세모나 동그라미 네. X 이게 딱 뜹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초 안에 갑자기 화면에 뜬 그 버튼을 딱 맞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순간에 그 캐릭터와 액션을 딱 맞춰서 한다거나 그래서 그걸 QTE라고 부르고 QTE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게임들이 있어요. 뭐 가도부어라던가 그런 게임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아,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리듬게임을 그러니까. 하지. 그런 느낌이 이제 스탠리 패러볼을 하면서 뭘 까는지 알 것 같고 또 선택지에 대해서도 많은 게임들이 뭐 인터랙티브 게임이다 우리는 오픈월드다 하면서 뭐 다양한 루트나 자유도를 홍보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기술로는 다 사실
똑같아요. 선택지와 자유도 다 그냥 개발자가 정해놓은 옵션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잖아요. 그 옵션이 다른 게임들보다 좀 많다 뿐이죠. 그래서 스탠리 패러블이 뭘 말하는지, 뭘 비판하는지는 진짜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은 그러면 약간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지 재밌겠네요. 맞아요. 게임을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임을 비판하는 게임이 게임으로 나와서 성공했다는 것도 이 자체가 가진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제가 근데 이 파케에서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뭐 어디로 가면 뭐가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별거 없잖아요. 되게 좁은 건물 안만 돌아다니는 건데 그 게임이 진짜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걸 진짜 잘 예측하고 있고요.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세팅 화면 많이 들 경험하시죠? 네. 화면 밝기를 맞춘다거나 이 화면 사이즈를 뭐 모니터 모서리에 딱 맞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딱 시작하기 직전에 현재 시각을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현재 시각을 그대로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게임 시작하고 스탠리 사무실에 시계가 있는데 보니까 내가 입력한 시간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시간은 어디다 적용되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엔딩 보고 끄고 다음날 또 게임 시작하는데 또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또 입력했어요. 세 번째 할 때 아 시간 입력 되게 착실하게 해주시는 거 알았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데 참 신기하시네요. 다음부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 입력하세요. 아 진짜 그런 것까지 예측하고 농락당한 거지 나는. 농락당했어. 그리고 게임하는 도중에 나레이터가 말했던가 막 나중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의 슬라이더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게임 켰더니 또 세팅 화면 중에 슬라이더가 막 계속 나와. 뭐랑 뭐 중에 선택하는 슬라이더인데 아무 의미 없고 선택도 불가능한 슬라이더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다 나를 농락하게 놀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조종하는 그 부분 말고 게임 전반적인 모든 옵션을 통틀어서 뭔가 계속 장난을 치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래 놀고 널 애청자이기도 했잖아요. 아, 네. 지금까지 들었던 게임 얘기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이렇게 비꼬고 이 나레이터도 약간 진화하는, 물론 이미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겠지만 진화하는 느낌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주고받는 느낌이 있어서 아주 재밌고 아까 왜 영국식 유머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럼 영국 개발자인 건가요? 아, 개발자 국적을 모르겠네요. 근데 나레이터 분은 영국식 분이셔가지고 그 나레이터 분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런저런 게임 어워드 이런 데 막 초청받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건데 처음에는 그 개발자 한 명이랑 자기밖에 없었다고 다 둘이서 만든 건데 이제 나중에 게임 디자이너 한 명 들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된 건데 이렇게까지 이 작은 게임이 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게 만들어졌던 게임이고 이 나레이터 분도 워낙 그 완전 초반에 진짜 이게 게임으로 별도로 발매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작은 규모일 때부터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게임에 대해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면서 되게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이러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 노말 엔딩 말고 다른 엔딩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스포가 치명적이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알고 있으면 조금 재밌었을 것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너무 기대한 바와 달라서 좀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 이야기 듣고 이제 나레이터가 얼마나 나를 가지고 노는지 한번 봐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신다면 그 나레이터와 또는 개발자랑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다양한 엔딩을 찾아다니는 거에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탠리의 해피엔딩은 이 모든 시스템을 딱 꺼버리고 오프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걸어나가서 자유를 얻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임을 끄고 그렇죠. 현실 세계로 이 게임 도전 과제 중에 스탠리 페러블을 5년간 플레이하지 않기. 아, 우와 되게 도전적이다. 이게 있습니다. 자 엔딩 다 보고 5년간 안 할 수는 있는데 5년 후에 다시 그 게임을 키는 게 문제다. 아, 도전까지 얻으려고. 근데 만약에 5년 후에 켰을 때 무슨 메시지를 줄지 그런 아니, 게 있을지도 궁금해. 그냥 딱 켜면 아마 밑에 도전 과제 달성이 딱 뜰 거예요. 아, 그러려나요?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힘든 작품이긴 합니다. 원래도 그냥 게임적인 재미를 느끼기는 불가능한 거고 그냥 그 비꼬는 데서 오는 거 영국식 유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고 그 두 가지 문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다 딱 가보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요거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픽 막 다 깨져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너가 지금 우리 게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나레이터가 막 되게 노발대발 하면서 이렇게 그래픽 막 엉망진창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54화 4부에서는 김양씨가 소개하는 웹툰 유부녀 킬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